어느 날 갑자기 태양광 발전량이 0이 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태양광 발전소에 예기치 못한 침수 사고가 발생했어요. 태양광 배선, 구조물 등이 물에 잠기고 심지어 발전소 전체가 정전되는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장비의 고장은 물론 감전 위험 등의 2차 사고 가능성까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부 발전 사업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차단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감전이나 화재 같은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요. 솔라 온케어는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소 침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가입 고객에게 현장 접근 금지라는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어요. 이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감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기기 상태를 1차 점검하며 차단기 조작을 방지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어요. 그렇다면 침수된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복구하나요? 솔라온케어는 사고 이후에도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출동해 침수 구역을 정밀 진단하고 기술 실사를 통해 장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이후 발전소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가동을 지원한답니다. 내 태양광 발전소 침수 피해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솔라온케어에 문의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발전소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바로 솔라온케어입니다.